무슨 말이죠? 모를 일이군요. 당신 건강하고, 또 당신 아버지만 해도,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,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형편일 텐데요. 거기에 비하면 난 훨씬 괴로운 처지예요. 한 달에 겨우 23루블밖에 받지 못한 데다가, 퇴직금까지 공제당하고 있으니까요. 하지만 난 상복당이 입지 않아요. 그야,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죠.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. 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둘, 거기다가 남동생이 있어요. 그런데도 내 월급은 고작 23루블밖에 되지 않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입을 봉하고 살 수도 없고요. 우리에겐 언제나 차나 설탕이 필요하죠. 그뿐인가요? 담배도 있어야죠. 그래서 늘 이렇게 쩔쩔매고 있답니다.